앞에 수집의 모든 것. 타임머신의 수집 세계. 안녕하십니까. 타임머신의 수집세계 타임머신입니다. 자, 오늘은 또 흥미로운 그 지폐 컬렉션의 하나인, 쌍둥이 노트 시리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둥이 노트는요, 여러 가지 이제 번호와 기호가 이제 동일하거나, 안 그런 번호만 동일한 그런 노트들을 말하는데요. 최고 난이도는 아마도 초판권 시리즈의 3개 권종. 1,000원, 5,000원, 10,000원권이죠. 그 3개 권종을 초판권이면서 번호까지 동일하게 맞추는 그 트리플 트윈 노트라 그러죠. 예, 세 쌍둥이 지폐 만드는 것이 아마 굉장히 난이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바로 이 건인데요. 예, 그것도 연번호입니다. 이게 연번호. 예, 연번호로 맞춘 건데. 자, 영상 내용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타임머신의 수집세계 타임머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아주 흥미로운 볼거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컬렉션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초판권 지폐인데요. 초판권 AA권이죠. AA권의 빠른 번호, 빠른 번호이면서도 이거를 새 쌍둥이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자그마치 새 쌍둥이가 10연번으로 만들었습니다. 쉽지 않겠죠. 여러분들 보시게 돼도. 예.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예,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요. 자, 천원권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천원권에, 예, AAA9641부터 42434445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천원권도 마찬가지입니다. 5천원권도 보시게 되면, 예, 전반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9641부터 9645까지. 네. 아, 이게 좀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AA권 9641, 9641, 9641. 예, 네, 되어 있죠. 여기도. 예, AA권 9642, 9642, 9642.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9643 위에 올라가고요. 다음에 6644, 645 까지 되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6의 제목 5연번 새쌍둥이죠. 네. 5연번 새쌍둥이. 그러면 뒤집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연결이 됩니다. 네. 아까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9641이죠. 네. 이번에는 다른 번호입니다. 8561번입니다. 예. 8561로 해가지고요. 다시 또 5연번입니다. 5연번. 네. 보시게 되면, 8561서부터 626365. 그리고 AA권 8561 626365. 그 다음에, 예, 만원권도 보시면, 8561 626365 해가지고, 예. 이렇게 또 5연번으로 해서 다섯 쌍둥이가 탄생했습니다. 아, 새 쌍둥이죠. 새 쌍둥이 오형제. 예. 아, 말이 이상한가? 예. 새 쌍둥이, 예, 오형제가 맞죠. 예, 연번이니까. 새 쌍둥이 오형제. 예, 그래서 8561서부터 8565번까지 새 쌍둥이 오형제.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게 되면, 예, 다시 보시면은, 그리고 9641424344455까지 해가지고요. 예. 새 쌍둥이 오형제가 되겠습니다. 이거고요. 예. 중요한 거는 이게 모두 초판권이라는 거. 아, 네. 이 초판권으로 이렇게 사실 쌍둥이 지폐를 만든다는 게 정말 결코 어렵거든요. 왜 어렵냐면은 이게 다 이때 당시에 이게 특별 경매로 다 진행됐던 건이기 때문에요. 예,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정말
뭐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저도요. 예, 그래가지고 맞춘 기억이 나거든요. 예, 오늘 여러분들께 뭐 초판권으로 만든 예, 풍동 침대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 예, 아주 멋진 컬렉션이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타임머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본 신권 초판권에 대해서 3개 권종 그리고 연번호로 5개 권종씩 이렇게 5개 연번호로 5종류씩 이렇게 3개 권종을 트윈 노트, 예, 쌍둥이 노트죠. 예, 새 쌍둥이 노트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시 또 색다른 트윈 노트에 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초판권하고요, 그 일반권의 그 트윈 노트 그 번호가 똑같이 만들어진 그 컬렉션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고요. 영상이 좋았다면은 예, 구독과 좋아요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임머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네. 이번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 해주면 슬퍼할 거야.